예, 안녕하세요. 비박스 류입니다. 예, 이번 강좌 시간에는 바로 저번 시간 Don't Stop Beat에 이어서 바로 파이어벳이라는 비트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예, 원래는 이번 강좌 때 다른 스케줄을 예, 알려드리려 했어요. 근데 은근히 많은 분들이 예, 파이어벳 비트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이번 강좌는 파이어벳 비트를 찍게 되었습니다. 파이어벳 비트는 저번 시간에 돈스타과 마찬가지로 디지라는 분이 만드신 건데요. 진짜 지금 거의 국민 비트가 되었죠. 이제 비트박스 웬만큼 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쯤 거치게 되는 그런 국민 비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개물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림샷이 난무하는 그런 비트죠. 일단 바로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소리는 파이어벳은 제가 첫 단락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이렇게 나눠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처음은 그냥 파베떠 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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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시작하면 돼요. 파베떠 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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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킥과 개물음 이걸 이용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앞으로 비트박스 할 때 미음, 비읍, 피읍 이 세 가지에서 킥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뭐 따로 북치기 박치기든가 뭐 만비트라든가 잠깐 들려드리면 예 북치기 박치기 이렇게 쓰거나 또 만비트에선 마나사보야 비트 예 이렇게 미음 비음 피음 여기서 킥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예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파이어벳에서도 예 파 할 때 킥을 써주는 거예요. 파베토 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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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베토 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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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시작 부분 이렇게 시작을 하고 다음에는 파파이어 퀴트 파이어베 이거예요. 파파이어 퀴트 파이어베 파파이어 퀴트 파이어베 이거죠. 이제 이거를 킥과 개물음을 또 다시 하면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번을 돌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게 더블 킥이 나와요.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이햇 두 번 찍어주기. 그렇게 하면 이제 파이어벳 첫 단락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림샷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죠. 여기는 근데 답이 없어요. 그냥 외워야 돼요. 진짜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몇 가지 팁을 드리면은 이게 처음에 흣핫 이 파트가 있는데 이게 총 두 번 들어가게 돼요. 이제 흣핫 하고서 조금 다르고 흣핫 하고 조금 다르고 마지막 예, 이렇게 진행이 돼요. 들려드리면 이제 흣핫 이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게 처음에 흣핫 이거 한 다음에 다시 흣핫이 나오는데 그 전에 하이햇이 세 번이에요.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흣핫, 바로 흣핫이에요. 흣핫 할 때 진짜 힘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막 몇 분 막 주변에 옛날 했던 사람들 들어보면 막 흣핫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막 흣핫 막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차라리 그거보다 한 방이야. 힘있게 딱딱 끊어주세요.
이게 이제 두 번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고 이거요. 아, 마지막 잘못했는데 림샷. 이겁니다. 여기는 림샷 두 번 두 번 한 번 이거예요. 그냥 푸슈 이거예요. 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게 딱히 문제 될 거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 부분. 마지막은 아까 했던 흣핫 이 부분을 하시고 이거예요. 부스치프 이거죠. 마지막은 이거예요. 이렇게 뭐 마지막은 맘대로 뭐 마음에 드시는 거 꾸미시면 되고. 네, 그러면 이렇게 강좌 끝나네요. 예, 진짜 두 번째 단락은 그냥 좀 답이 없어 좀 외우는 건데, 아 어떻게 이건 림샷 이쪽 나오는 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외워야 되는 것. 예, 그럼 이번 파이백 강좌는 예,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강좌 때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